안녕하세요. 사막동 호랭입니다. 토요일 일을 마치고 10월의 마지막 날을 캠핑을 즐길까 합니다.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 이용의 그 잊혀진 계절이죠.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고 잊혀진 계절입니다. 원래 제목은. 내일 또 비가 온다고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는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차박 캠핑을 해볼까 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매콤한 닭발과 함께 오늘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핀마이크를 놓고 와가지고 이게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깜빡하고 지금 핀마이크를 집에다가 놓고 와서 그냥 액션캠에 그냥 원래 내부 마이크 내장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고속으로 달리면 다마스가 시끄럽거든요. 좀 약간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말 안 하고 가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죠. 뭐라고 좀 주바리를 떨어줘야 그나마 좀 재밌습니다. 아이고 예쁘. 하이 믹스비. 음악 틀어줘. 존나 카리스마 있어. 운전할 때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해요. 오늘 날씨 죽여주네요. 진짜 죽여줘. 아주 그냥 와 내일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내일 강수가 한 80% 잡혀있더라고요. 비 올 확률이. 양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5mm? 5에서 10mm 사이라고 하니까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비는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깝습니다. 이런 계절에는 바이크를 좀 더 탔으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에 스미마셍. 야 오늘 날씨 진짜 좋네. 내일이 이렇게 좋았으면 얼마 좋을까.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댄 것처럼 해가 뉘어뉘어 떨어지고 있네. 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어딘가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새만금 가다 보면 쉼터가 여러 개 있거든요. 막 해넘이 쉼터, 막 소라 쉼터, 돌고래 쉼터, 막 등등 여러 개 쉼터가 있는데 바글바글한 쉼터는 해넘이 쉼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넘이 쉼터가 주차장 바닥이 이렇게 흙으로 팩다운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잔디로 이렇게 칸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 다 완전히 포장돼 있는 거라서 텅텅 비어있네요.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텅텅 비어있어요. 아이고 우리 막둥이 잘 달리네. 우리 막둥이 아이고 우리 막둥이 잘 달려요. 이제 얼굴이 진짜 안 날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차박 장소에서 만나 뵐게요.
자, 이제 자려고 찬 텐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차 안에 쳐져 있는 짐이 이게 텐트죠. 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따뜻해요. 안에가 딱 계절로 말하자면 여름에서 가을 사이 굉장히 따뜻한 날씨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에서 가을 사이면은 그 정도로 따뜻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자랑 이 열선 침낭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거이 열선 침낭 이렇게 보조 배터리 샤오미 건데 이게 2만 미리암페어 짜리입니다. 2만 미리암페어 짜리 샤오미 하나면은 이게 보시면은 3단계로 돼요. 빨간 게 최고 강한 거, 그 다음에 이게 약한 거, 이게 중간. 이 빨간 걸로 놨을 때이 침낭 안 온도가 55도 이상, 55도 정도로 온도가 고정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덮고 있으면은. 실제로 지퍼를 내리고 그냥 오픈 상태로 그냥 가볍게 덮고 자는데, 2만짜리 배터리면 이 강으로 놨을 때 대략 8에서 9시간 정도 됩니다. 이 중간이나 아래로 떨어뜨리면은 훨씬 더 내려갑니다. 뜨끈뜨끈하게 허리를 지지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최고 온도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침낭 같은 경우는 알리에서 제가 구매했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유사한 열선 침낭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가잖아요. 10만 원대 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리에서 4만 5천 원인가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보다 조금 더 좋은 이유가 열선판이 그 열판 자체가 우리나라 거 비전자에서 나온 건데 걔가 3개인가밖에 없는데 얘가 5개 정도 열판이 있어요. 거의 목부터 그 발까지 거의 이렇게 나눠서 5개 정도 판이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합니다. 실제로 덮고 있으면은 제가 영하 10도 정도에도 덮고 있어 봤는데 텐트 안에서 덮고 있었는데도 안 죽었으니까 굉장히 따뜻한 거겠죠. 예, 따뜻한 거겠죠. 네. 아무튼 먹을 거다 먹고 이제 불멍도 할 만큼 하고 불도 다 태워서 껐고 우드 펠렛 썼기 때문에 재도 안 남게 깨끗하게 그렇게 다 했습니다. 이제 취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 버전으로 한번 할까요? 잘 자요. 비가 꽤 많이 오네. 잘 자고 이제 군산으로 복귀를 할까 합니다. 어저께 먹고 잤더니 얼굴이 땡땡 돈. 비가 지금 꽤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소나무밭이 이렇게 모래로 돼 있어서 이게 너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잘 받쳐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부안에서 군산 쪽으로 새만금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비 오는 새만금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비가 오면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우산 들고 다니면서 소소하게 걷는 즐거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부터는 또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주 힘차게 열심히 달리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또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오니까 안전운전 특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